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장광재 광주 숭덕고등학교 진학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6월 모의평가가 치러졌는데요. 이 분석 결과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번 시험 전반적으로 어떤 수준이었나요? 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6월 평가원 시험은 2012학년도 수능 이후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느 과목 할 것도 없이 뭐 모든 과목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네, 평균도 낮고 고난도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된 어려운 시험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특히 영어 영역에서 이렇게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 절대평가로 전환됐음에도 이 1등급 비율이 낮아서 상대평가보다 1등급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하던데요. 네, 뭐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영어 과목은 작년부터 절대평가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표에 보시면 평균점수나 백분점수가 주어지지 않고 등급 점수만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 등급도 다른 과목의 등급과는 다른 등급입니다. 즉 다른 과목의 등급은 상대평가에 의한 등급이고 영어는 절대평가에 의한 등급인데 다른 과목은 비율과 관계없이 4% 이상만 넣으면 안에 두어오면 1등급을 주고 있죠. 그런데 영어는 비율과 관계없이 점수에 의한 등급입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이면 비율이 몇 프로든 간에 무조건 다 1등급을 주는 지금 현재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전 시험과 비교했을 때 1등급 비율만 가지고 비교하기는 무척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4학년도 이후에 수능 영어 90점 이상이죠. 같은 기준으로 90점 이상의 비율을 한번 조사해 보니 2014학년도에는 5.56%가 90점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5학년도에는 15.61%가 나왔거든요. 같은 상대평가지만 약 3배 정도의 1등급이 아닌 90점 이상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2016학년도에는 9.02%, 2017학년도에는 7.82%, 이제 절대평가로 전환된 작년에는 10.03%였는데 금년 이제 그 6월 모의평가를 보니 4.19%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5, 6년간의 그 수능 시험을 봐도 사실은 가장 그 90점 이상의 비율이 낮은 시험이었다. 그러면 지난 수능과 비교해도 매우 어려운 영어 시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영어 시험이 어려워지면 수험생들의 대학 입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뭐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데요. 사실은 수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정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영어 과목이 절대평가가 되면서 학생들이 사실 점수를 산출하기도 힘들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점수에 맞추기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시험이 어려워질수록 사실 정시에서 본인이 전할 수 있는 대학의 범위를 찾기가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정시도 쉽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수시 전형이죠. 수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상당수 대학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아무리 수시에서 요구한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최종적으로 일정한 수능 점수가 되지 않으면 그 학생은 학교를 갈 수 없는데 여기에 이제 영어 등급 비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이제 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과 금년을 좀 비교해봐가지고 알아보니까 광주 지역에서 사실 뭐 상위권 학생들이 가는 대학인 전남대학교 이해과 지역인재 전형 이 전형은 네 개 영역 합 6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시기학교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해가지고 1, 2, 1, 2 혹은 1, 1, 2, 2 이렇게 해서 네 개 합 6이 나와야 되는데 비교 영어 시험이 쉬웠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광주 학생 대비 5.09% 정도가 이 조건을 충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모평에는 4.19%의 영어 1등급이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3.52%, 즉 작년 수능에 비해서 1.57%가 줄어든 학생들만이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또한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이죠. 자연계인데요. 여기는 4개 합 7등급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작년에는 7.92%인데 금년에는 5.17%로 작년에 비해서 약 2.75%가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영어의 시험이 어려워서 이 1등급의 비율이 줄어들게 되면은 뭐 정시와 수시 모두 다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수리 영역 같은 경우도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어떤가요? 뭐 수학, 가형, 나형 모두 다 어려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수학 문제는 뭐 30문항 중에서 28문항 정도는 매우 좀 쉽게 나왔고 2문항 정도에서는 어렵게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사실은 뭐 이제 2문항 정도는 아예 포기를 하고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 시험 성적을 보면 평균이 높게 나오고 그리고 변별도는 떨어진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시험을 보니 사실은 학생들이 풀기 어려운 고난도 문제가 상당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균도 낮고 그리고 매우 어렵게 나왔고 수학과형 만점을 전국에서 한번 수를 세어보니 53명이 나왔습니다. 아주 적은 수치죠. 그리고 수학나영도 146명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평균도 어려우면서 전반적으로 고난도 문제 많이 출제된 어려운 시험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모의평가에서 이렇게 체감 난이도가 상승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동안 뭐 MB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서 그 수능 정책은 뭐 쉬운 수능 정책을 추진을 해왔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각 영역별 만점 1%와 그리고 이제 EBS 연계율 70% 정도의 두 가지 정책을 꾸준하게 수행을 해왔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쉬운 정책이 뭐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단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2022학년도 뭐 대입 전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2022학년도 입시에서 정시를 더 확대하고자 한다면 뭐 수능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워져야 하기 때문에 미리 수능 시험에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모의평가로 평가가 어려웠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좀 이 학습에 대한 부담이 좀 커졌을 것 같은데요. 뭐 심리적인 부담은 증가했겠지만 사실 뭐 학습 부담까지는 증가를 한 것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뭐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어려우면 뭐 다 어렵고 내가 쉬우면 뭐 다 쉽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단 시험이 뭐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공부를 오래한 졸업생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시험이 될 걸로 같아서 지금 재학생들은 상당히 좀 심적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대로 열심히 하시면 뭐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와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 난이도는 이제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분석해서 최종으로 이제 결정되게 되겠는데요. 수능 시험 난이도를 한번 예상해 보신다면요. 그래서 뭐 제가 2년 정도에 한번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2017학년도죠. 재학년인데 이때는 뭐 6월과 9월 시험에서 수학 과형이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능에서는 적절하게 시험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학 나영은 동일하게 6, 9 수능 모두 원점수 92점에서 1등급이 나와서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국어는 이제 6월, 9월 좀 어렵게 나오다가 사실 수능에서는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작년 또 이제 시험을 분석해 보니 6월에 국어와 수학 가형은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월에 국어와 수학 가형은 평이해 주고 수학 나영만 좀 이렇게 반대로 어려워졌죠. 그러다가 이제 수능에서는 국어는 조금 쉽게 수학, 과형, 나형은 또 편향이 주제가 되었거든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월, 9월 수능 시험은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사실 이번 6월 평가원 시험이 어려웠지만 사실 이제 9월 평가원 시험에 대한 결과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6월, 9월을 종합해서 볼지인데 아마도 뭐 작년 수준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쭉 해왔던 패턴대로 열심히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주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수시 전형 접수도 9월 10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올해 수시 전형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고등학교별로 지금 기말고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나오면 수시 상담이 시작되겠죠. 현재 광주 지역의 학생들의 경우는 사실 수시에서 뭐 교과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신 성적이 산출이 되면 내 성적을 가지고 대학별 내신 성적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어느 대학 정도에 지원 가능한가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이죠.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을 해야 할 학생들은 여름방학 기간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 안 되고 모든 대학 입시는 합격증을 손에 쥘 때에 비로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관문인 수능시험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광재 광주 숭덕고등학교 진학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